30년 전 일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기 힘들겠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국지원 기록에 김현석 지문이 남아서 대조해봤는데 저 사람 김현석이 맞아. 혜주씨 말대로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었어. 30년 전에 행복국지원에서 실종 처리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 지금 검찰에서 김현석 사체를 부검했던 참가인을 조사 중인데 당시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 같아. 사망 판정을 조작했대. 조작? 김현석이 총을 맞고 다리 아래로 떨어진 것까진 맞는데 사체를 찾지 못했대. 그래서 무연고자 사체를 김현석이라고 적이고 사건을 마무리한 거야. 여섯 명이나 죽인 살인범이야. 그렇게 쉽게 마무리됐다고? 응.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이 사망해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뭐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88올림픽 때문에 위에서 이런 사건들이 꽤나 민감했다나 봐. 그래서 축소 은폐한 거지. 그리고 조용사 긴급수배 내렸어. 법정에서 훼손된 증거물들 말이야. 조용사가 한 거였어. 조용사가? 조용사 통장으로 김진아 이름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어. 김민석 재판 열리기 하루 전날이야. 뭐 조용사 도박이랑 사채비 때문에 월급 통장까지 압류된 상황이더라고. 혜주 씨 이제 좀 쉬어.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마무리할게. 수고했어.